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오는 9월 6일 105회 총회주의를 맞아 교회가 9월 중 한 주일을 정해 총회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총회는 홈페이지에 총회주일 예배 안내서와 총회주일 설교문, 동영상 등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정하고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오는 9월 7일부터 3주간 월요일마다 북클럽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를 진행합니다. 테레사 베르거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가 쓴 이 책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예배에 대한 트렌드와 저자의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책의 역자인 안선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신학적, 목회적 의제들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코로나19의 수해까지 겹쳐 이중고에 빠진 지역교회에 수해복구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28일 충남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각각 2,500만 원의 지원금과 신원그룹이 후원한 의류 3,500벌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전 세계에 파송돼 사역하는 기아대책 전문의 선교사 기대봉사단과 함께 만든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나와 태국 등 25개 국가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기대봉사단과 현지 사역자가 함께 부른 찬양과 결연아동들의 응원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장소영 기아대책 국제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자와 한국교회를 위해 작은 위로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영상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은 기아대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